제가 바로 당뇨를 이겨내고 팔팔하게 사는 팔팔 주민 박성혜입니다. 팔팔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겨내고 제 인생을 즐겁게 사는 팔팔 주민 박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당뇨 때문에 힘들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지금 건강해 보이시는데 당뇨약을 먹어서는 조절이 잘 안 돼서 네네.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나중에는 인슐린 펌프까지 몸에 부착을 했었어요. 좀 심각했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팔팔 주민으로 나오셨다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지금 괜찮아지셨다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예, 그러면요. 지금은 인슐린 펌프 이별했고요. 와. 인슐린 주사도 맞진 않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게 즐겁게 새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인슐린 펌프까지 몸에다가 부착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되셨을지 그 비결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 건강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상 때문에 약간 유치원 느낌 나요.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너무 천진난만해 보이십니다. 우리 늘 공연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고 몸풀기 운동하고 있어요. 숟가락처럼 생겼잖아요. 숟가락 난타라고 그래요. 이걸로 숟가락처럼 생겼는데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악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숟가락 난타. 근데 지금 보니까 팔팔 주민이 다 진두지휘하고 계시네요. 회장님은 항상 그냥 우리들은 식구같이 잘 이끌어주시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아프셨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 경로당을 너무 잘 이끌어주세요. 둘 셋 빰빠. 많이 안 좋았죠. 당뇨도 있었고요. 60 지나서 암이 찾아왔어요. 그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할 때 혈당이 막 400, 500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난소암을 앓으셨네요. 뇌동맥 경화증까지 진짜 중병을 두 개 앓으셨어요. 지금 모습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연습을 많이 했는지 다들 너무 지금 지쳐 보이시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모두 10분만 휴식. 편히 쉬세요, 10분 동안. 아이고, 내일 우리 공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난조만 있으면 어떡할겨? 회장님 뭐 좋은 거 드시나 봐. 생생하시나 피곤한 게 하나도 안 보여. 가져오세요, 먹게. 아, 뭔가 좋은 거 드시나 봐요. 이런 건 나눠 먹어야죠, 또. 아, 이게 흑염소 진액인데 보양식으로 먹는 거야. 회장님 혼자만 마셨구나, 그 여지 거. 아유, 그러니까 기운이 안 빠졌지. 하나씩 잡숴봐. 어르신들 빌려고 뭘 미리 챙겨서 오셨네요. 맞아, 내일 공연 잘하자고 일단 먹고. 아유, 이거 먹고 숨 좀 내보자. 맞아, 이 몸이 좋은 거니까. 아주 아주 먹을만하네. 네, 그러죠. 우리 나이 때는 당뇨가 없어도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 아, 맞아요. 이게 우리 잘 먹고 네. 내일 힘내자고. 네. 아셨지? 우리의 혈당 관리를 위하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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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